오늘도 큰 추위 없이 온화한 날씨가 이어졌습니다. 내일도 평년 기온을 웃돌 텐데요. 출근길 서울은 5도로 시작을 하겠고요. 낮 최고 기온은 14도까지 껑충 뛰겠습니다. 다만 일교차가 클 텐데요. 잦은 기온 변화에는 면역력이 떨어지고 감기에 걸릴 가능성도 커지니까요.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. 지금은 전국에서 맑은 하늘이 함께하고 있는데요. 내일은 하늘 표정이 흐려집니다. 겨울을 재촉하는 비 소식도 있는데요. 내일 늦은 밤 경기 북동부와 강원 내륙 지역을 시작으로 목요일 새벽에는 그 밖 중부와 전북 지역까지 비구름이 확대가 되겠습니다. 내리는 양은 5mm 안팎으로 많지는 않겠고요. 오전이면 대부분 그치겠지만 늦은 오후부터 밤 사이 다시 경기와 강원 영서 지역은 비나 눈이 예상이 됩니다. 한편 동해안 지역은 대기가 많이 건조합니다.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만큼 산불 등 화재 사고에 유의하셔야겠고요. 내일 이른 시간에는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면서 시야가 답답하겠습니다. 목요일 비가 잦아든 이후에는 찬바람이 강해지겠습니다. 금요일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4도까지 뚝 떨어지겠고요. 한낮에도 2도 선에 머물면서 종일 춥겠습니다. 다시 찾아온 추위 속에 충청과 호남, 제주에는 비나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. 지금까지 생활날씨였습니다.